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니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오픈 AI로부터 메일을 받았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개발사인 이 오픈 AI가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 GPT-4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챗GPT는 GPT 3.5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답을 주고 있는데, 이 GPT-4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링크에 있는 뭐 간단한 소개 페이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멋있는 사진이랑, 여기 GPT-4는 더욱 창의성이 높아졌고, 유저와 이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작곡을 하거나 뭐 시나리오를 쓰거나 유저의 그 작성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더욱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뭐 앤드류와 조안과 한나가 가능한 시간을 길게 작성을 해놓고 뭐 30분 정도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GPT 3.5에서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이 GPT 4도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명이 동시에 미팅이 가능한 30분이 언젠가라고 했을 때 이제 4시라고 했는데, 4시면은 뭐, 앤드류 이미 퇴근하고 없죠? 근데 GPT-4에서는 좀더 정확한 시간을 알려준다. 라고 하네요. 12시에 하랍니다. GPT 자랑들을 쭉 하는 것 같고, 한번 지금 되나 가볼까요? 원래 그 챗GPT로 가보면은, 여기 GPT 4.0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럼 이 친구들이 메일에 보내준 이 챗GPT-4의 라이브 데모,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왔습니다. GPT-4 개발자의 이제 라이브가 시작했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얼마나 힘들게 개발을 했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GPT-4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네요. GPT-4는 이 GPT 모델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핸들하기가 더 편해졌답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아주 잘 따른다고 해요. 이긴 문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모든 단어의 시작을 G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3.5는 말을 안 듣는답니다. GPT-4로 바꿨어요. GPT-4를 해보니까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뭐 GPT, Generate, Ground Breaking 뭐다 G로 시작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AI라고 이제 잘못 입력하니까 야 AI는 G로 시작하지 않잖아 라고 하니까 다시 문장을 만들었어요. Gigantic GPT-4 뭐 Canvas, Ground Breaking, Cross 오 이렇게 G로 시작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것 같아요. 한번 A로 한번 시작해봐라. 다만 이제 GPT는 인정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뭐 GPT-4는 뭐 Achieves, Advanced, Advancement 이게 GPT는 G로 시작하지만 나머진 다 A로 시작하게 잘 요약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똑똑해졌다. 여기 뭐 라이브로 하는 것 같은데 유저가 이제 Q로 한번 시작해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Q로도 잘 요약을 할까요? 유저와 소통을 해서 그거 소통을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다시 한번 해보자. Q로 시작해라 하니까 뭐 GPT-4는 코인 뭐야 이거 퀵큰 퀄리티 뭐 퀀티피케이션 하면서 큐엘링 야 Q로도 잘 시작하는 것 같네요. 뭐잘 요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GPT-4는 더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GPT-4에게 새로운 롤을 부여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도우미야. 그리고 뭐 단계별로 나한테 뭐잘 계획을 말해주고 도우미로서 간단하고 짧게 나한테 설명해라 뭐 그런 그 인스트럭션을 줬어요. 너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그리고 눈에 띄는 게이 여기 시스템 쪽이 이 GPT에게 너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라라고 이제 정해주는 거고 이 애드 메시지 쪽이 실제로 GPT와 소통을 하는 부분 같은데, 이첫 번째 예를 보면은, 너는 챗 GPT야. 그리고 이제, 너는 뭐, 모델 언어로서 유저의 말을 잘 따라라. 기본적인 룰을 주고 메시지를 했고, 이두 번째는, 아, 너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의 도우미야라는 룰을 주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해라라는 이 기본 룰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채팅을 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 봇을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옆에 룰을 잘 따라서, 이 디스코드의 봇의 코드를 내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드를 이 주피터 파이썬 개발 환경에 가지고 오네요. 디스코드 봇, 잘 동작할까요? 여기서 이제 잘 동작 안 하면 이제 대참사죠? 주가 쭉쭉 떨어지는 소리 들릴 텐데, 컴파일 해보나, 아, 에러 떴죠. 괜찮나요, 이거? 이 에러를 다시 한번 GPT한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한 방이 됐으면은 이 형님 좀 멋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체면이 좀 구겨지긴 했습니다. 이 에러를 그대로 GPT한테 보내주네요. 응? 니 때문에 지금, 주가 떨어지게 생겼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보낼 것 같은데, 또 GPT가 사과를 하고 새로운 코드를 보내줍니다. 다시 주피터로 붙여넣어서 실행해볼 것 같습니다. 실행이 잘 될까요?
지금 이 형님 자존심 한번 구겨졌는데 갑니다. 오, 실행되네요. 그리고 디스코드에 한번 저 실행한 거를, 아, GPT는 이제 텍스트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진도 받는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었죠. GPT-4는 이 멀티모달로 해가지고 이 텍스트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소리나 영상이나 그림이나 챗 이런 거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예전에 공개를 했었는데, 오, 지금 디스코드에다가 보겠습니다. 이 형님이 이 디스코드 봇을 만들었는데 그 코드가 잘 실행이 됐고 이 디스코드에다가 이미지를 붙여놓고 이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라 라고 하니까 그 GPT 디스코드 봇이 이 이미지는 디스코드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를 보여준다 라고 답변도 얻는 그런 화면을 보여줍니다. 아이구야, 또 옆에서 또 누가 피처링을 했는데 이 이미지가 얼마나 재밌냐라고 하니까 이 이미지의 개인적인 뭐 의견을 말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근데 저 디스코드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조금 에티켓이 있는 그런 유저네요. 이 한국 유저들 갔으면은 뭐 난리 났겠죠? 이 촬영 제대로 하지 못했을 텐데. 아,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친구가 이 이미지를 보내면서 이 이미지의 재밌는 점이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GPT-4가 나는 AI의 언어 모델로서 개인적인 선호가 없다. 하지만 뭐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이 랭귀지 모델이 이 사진은 인식한 것 같은데 이 메시지를 못 읽은 것 같다. 아까 GPT가 만든 디스코드 봇이 이 보면은 이 콘텐츠가 블랭크로 되어 있다고 제대로 된 내용을 받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블랭크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코드의 설명서인 이제 디스코 다큐멘테이션으로 왔는데 그 내용을 공백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 디스코드 가이드를 쭉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제대로 정리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이 한 만 개에서 15,000개의 단어를 그냥 복사해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GPT-4가 이거를 그냥 다 정리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디스코드 봇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뭔가 잘못돼 있으니까 그냥 디스코드에 설명서를 그냥 얘한테 다 붙여놓고 얘가 잘 이해하는지 질문을 보낸 것 같은데, 최대 32,000 토큰까지 이 GPT-4는 받아들일 수 있다. 긴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시지 콘텐츠라는 인텐츠를 활성화시켜라 라는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님은 이 GPT가 알려준 대로 이 메시지 콘텐츠라는 인텐츠를 enable 할 것 같습니다. true로 바꾸고 다시 실행을 합니다. 다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피처링한 친구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나요? 저 로건 킬 패트릭이라는 친구가 이 새롭게 이제 이미지를 보내고 잘 고쳐졌나 실험을 해주네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다. 아까 그 이미지를 다시 테스트 해봅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미 딴 형이 했네요. 호흡이 막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이미지는 funny하다. 이제 제대로 답변을 하네요. 왜냐면은 다람쥐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이게 안 재밌으면 뭐가 재밌냐 라고 하면서 너무 재밌지 않냐라고 제대로 설명을 하네요. 사진을 찍고 GPT한테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 같아요. 디스코드에 저 사진을 딴 채널에 보내신 건가? 제대로 된 채널에 보내셔야지. 데모 저기다 보내세요. 데모에다가 지금 이상한 방에 저 사진 보내셨구만. 자신이 이렇게 노트한 사진을 디스코드 방에 보냈어요. 이 노트를 보니까 이 웹사이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한 HTML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아주 뭐 색깔이 화려하고 뭐 조크도 좀 포함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 HTML 형식으로 웹사이트 비슷하게 코드를 내어준 것 같습니다. 저거를 이제 잘 코드가 동작을 하나 HTML 코드로 붙여넣고 하니까 웹사이트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두 개의 농담이 있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 거다. 아주 아주 재밌는 조크 하나. 그리고 push to reveal punchline. 여기다가 이제 버튼 같은 거를 이거를 누르면은 조크를 내보내라 라는 버튼 같은 거를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조크 2, 두 번째 농담과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농담에 답을 내어라 라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적었는데도 저거를 보고 이걸 만들었어요. 진짜로 조크 1은 아무런 조크를 하나 얘가 만들고 저 버튼을 누르면은 첫 번째 조크에 답이 나오는, 이야 내가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만들 거야. 마치 우리 뭐 팀장님이 이렇게 주듯이 저도 잘 만들어준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너는 이 세금에 대해서 잘 아는 텍스 GPT야 라고 롤을 부여를 해주고 이거를 잘 읽고 너의 계산을 한번 내어봐라 하고 이 세금과 관련된 텍스트를 쭉 붙여넣은 것 같아요. 어이 뭔가요 이게? 아 이게 세금에 관한 룰 규정집을 쫙 주고 앨리스와 밥이 이제 2012년 5월에 결혼을 했는데 뭐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건가요? 세금 감면에 대한 얘기도 보이고 아 앨리스와 밥이 2012년도에 결혼을 해서 뭐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냐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냐 이거를 너가 한번 정리를 해봐라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이 세금 규정 63번에 따르면은 이 세금이 적용이 되냐? 아주 복잡한 이 세금 규정을 주고 세금 계산도 잘 해주는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나봐요. 제가 자세한 이 텍스 숫자에 대해서 보진 않았는데 이 앨리스와 밥의 수입에 따라서 몇 조 몇 조 몇 조 규정에 따라 내야 되는 세금은 총 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세금 규정을 다 넘겨주고 세금을 계산해달라고 해도 잘 계산을 한다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라임에 맞춰서 시를 써봐라 라고 하네요 갑자기. 오 갑자기 뭐 에이틴 팀 하이츠 나이츠 갑자기 막 라임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조이 보이 투게더 테더 갑자기 세금 계산서로 라임을 맞춥니다. 트루 콘스트루 뭐 너는 뭐 25,000원을 내야 해 몇 배야 해 하면서 막 라임을 맞춰요. 이야 이게 세금 계산으로 라임을 맞춘다라 유쾌하네요. 야 그래서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좀 더 GPT-4가 똑똑해졌다 이렇게 뭐 G로 시작하거나 A로 시작하거나 이런 요구사항들도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디스코드 봇을 만드는 코드도 잘 만들어줬고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났을 때 그 에러를 잘 대처하는 것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디스코드에서 이제 사진을 주고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잘 동작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 예전부터 이 GPT-4에서는 이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뭐 동영상, 사진, 오디오 이 많은 형식의 인풋을 받아서 대답을 해준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예제에서 아 이미지도 잘 설명을 한다 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 봇에서 에러가 나니까 이제 디스코드 가이드라인을 쭉 보내줘가지고 아주 많은 문장들도 잘 받고 요약을 한다 그리고 그 가이드에 따라서 해결 방안도 제시한다 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형님이 대충 이렇게 노트로 만든 웹사이트도 이 이미지 인식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코드를 잘 주고 확실히 뭔가 발전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형님이 못 푼 그 이 세금 문제도 이 텍스 규정집을 쫙 주고 알아서 요약해라 라고 해서 그거를 정리해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주 잘 정리하는 것까지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멀티 모달까지는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GPT-4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창의성도 많이 늘어났다. 뭐 비주얼 인풋도 잘 받는다. 아 25,000 단어까지 아까는 뭐 32,000 토큰을 얘기를 했었는데 25,000 단어까지 한 번에 다 받아들여서 답변을 내어준다. 그리고 뭐 추론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하면은 더욱 최적화된 GPT-4를 못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 GPT-4의 단점도 얘기를 하네요. 사회적인 편견들이나 뭐 할루시네이션 뭐 환각인가요? 이런 아주 이 적대적인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제약이 있다. 아무튼 GPT-4가 공개가 되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뭐 제한적으로 공개가 된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이렇게 너 혹시 이미지도 봤니? 아직은 뭐 좀 제한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모든 일반인들에게 자유롭게 풀릴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해력이나 정확도나 많은 글자를 얻을 수 있다는 거나 이런 곳에서 조금 이런 방면에서 발전이 있다고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GPT-4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